이때까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과서는 지금부터 이제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은 기초이기 때문에 앞에 법령 위주로 하겠습니다. 실무는 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눈물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 2월은 이제 법령 위주로 하고, 11월, 12월은 법령 위주로 하고, 1, 2월은 전 범위를 진도 다 나갑니다. 그리고 3, 4, 5월 석달 동안 이제 심화 이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간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두 달 또는 석 달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넘어가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지금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대 시험 볼 때까지 버티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 1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총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칙.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출제 경량을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평균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어떻게 두 문제 나온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이미 시험을 31번이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라고 되어 있죠. 용어 정의에서 한 문제, 중개 대상물에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나머지는 나올 수도 있고 출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할 거기에 중개업의 변천 과정, 변천 과정이 연역이죠. 역사, 변천 과정이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14페이지 표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알아야, 역사를 아는 이유가 저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역사 공부를 잘 했는데 하기는 주로 저는 고조선 시대 위주로 봤었습니다. 삼국시대, 고조선 시대, 고려시대 이런 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제 시험은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후기부터.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연역 중에서. 자, 그러면 중개업 변천 과정을 보면 이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업, 그 다음에 인가제, 그리고 또다시 자유업, 그 다음에 허가제, 신고제, 또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현재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유업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자격증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중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삼국시대에도 있었겠지만 문헌이 거의 없고요. 고려시대 때 객주라고 불렀습니다. 객주, 객상 주인의 줄임말을 객주라고 불렀습니다. 객주. 객주에서부터 효시, 시초가 되어가지고 조선시대 때 거간이라고 했습니다. 거간. 우리 중개제도의 효시가 바로 시초가 뭐냐면 객주입니다. 객주. 객주라는 게 뭐냐면 객. 이게 한자로 하면 손님 객자입니다. 손님 객자. 객상 주인. 옛날에 상인들이 보면 사극보다 보면 상인들이 거대 상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장도 있었죠. 이렇게 거대 상단을 이끌고 다니는 우두머리를 객상주인, 줄여서 객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객주라는 영화도 상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여자분이 객주더라고요. 객상주인, 우두머리라는 이야기죠.
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돈을 가지고 권력도 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객주는 부동산 중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관업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거간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거간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거주할 것자, 사이간자,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흥정을 붙여서 구전을 먹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했는데 저도 어릴 때 객주는 본 적이 없지만 거간은 봤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사고 파는데 오일장에서 그 중개하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소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중견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각회. 이게 각회라는 말이 8회 시험에 1995년도에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일본식 한자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주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최초의 전문 직업인입니다. 최초의 우리 중개제도 효시는 객주고 최초의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 우리 중개업만을 전문으로 하던 전문 직업인을 각회라고 불렀고요. 이 각회가 근무하던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덕방. 복덕방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덕방. 복덕방이라는 말은 복을 파는 장소입니다. 복을 파는 장소. 지금도 제가 중개업을 할 때 전화 와가지고 손님이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복덕방에 전화했는데 전화 잘못했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예, 복덕방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직도 오히려 복덕방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보다 더 널리 알려져 있어요. 국민들 사이에. 그래서 우리 풍수지리설에 보면은 음택, 양택 이런 말을 하죠. 집터를 양택이라고 하고요. 음택, 즉 묘자리를 음택이라고 합니다. 양택, 좋은 집자리에다 집을 지어서 살면은 현세가 발복을 하고요. 음택, 묘자리를 좋은 데 설치하면 후세가 발복을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덕방에서 소개를 하고 받는 비용을 복비라고 했죠. 복을 받는 비용입니다. 명당자리, 좋은 자리 잡아주고 복비 받는다 해서 그래서 복비 깎으면 복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중개부수를 못 깎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현업에서도 그런 용어를 씁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우리나라 중개제도 효시 시초가 됐던 것은 객주인데 객주는 중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중견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을 각회 집주름이라고 부른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달만 이거 말씀드리고 1월 달부터 강의할 때는 이제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책에 적어놓고 또 한 번도 강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5년 동안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1995년도에 8회 때 출제되고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최초로 규제를 하게 되었는데 1890년 5월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게 제정되었습니다.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되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도입니다. 최초의 법제도이다. 최초의 법제도이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 법이라는 게 물 숫자, 삼 숫자에 갈 것자, 물 흘러가듯이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인데 실제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좋은 거죠. 법이라는 거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하는 게 법이죠. 그래서 이제 법이 최초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면 갈수록 중개업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옛날에 법이 없을 때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는. 자, 이렇게 객주 거간 규칙이 최초의 법제도이고요. 그래서 1893년부터 거간 인가제를 시행했다. 역사시험도 아닌데 이거 연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다시 자유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왜 바뀌었냐면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에 병합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자유업으로 바꿔서 누구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그간인가제를 폐지했습니다. 그간인가제를 폐지했다. 그렇게 한 10여 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또다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922년 경기도령 제10호로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객주그간규칙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제도라면 이 소개영업 취체라는 말 일본식 표현이죠. 취체규칙은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입니다.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이 소개영업 취체규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시대를 거쳐서 이제 해방이 되면서 1945년도 해방이 되면서 헌법을 만들고 중요한 우리나라 법들을 만들었는데 민법도 1958년도에 만들어서 1960년도부터 민법이 시행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소개영업 취체규칙을 우리나라 법으로 바꾼 게 소개영업법이었습니다. 1961년도 소개영업법을 시행했습니다. 소개영업법을 시행을 하면서 신고, 일제시대 때는 1922년도에는 이게 순사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덕방 하신 분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 복덕방 했던 분들 전부 50억 이상,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다 50억 이상 재산이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옛날에 하던 분들, 기득권 가지고 있는 분들. 왜냐하면 이때는 저도 어릴 때 제 친구 아버지가 이게 복덕방 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하룻밤 사이에 두 백씩 남겨 먹고 팔고 이런 거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했다고 등기도 안 하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고제를 하다가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허가제는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1984년 4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985년도 9월 22일 날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시험에 시험 날짜가 나오진 않겠죠. 그냥 역사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자, 소개영업법에서 엄청나게 탈법 행위를 많이 해도 최고 벌칙이 50만 원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 그 투기 조장해도 50만 원 과태료 내고 돈 벌겠다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또 특히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시골에 있는 논 한 마지기, 소 한 마리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1960년도에는. 그러다가 1970년도부터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면서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1970년도에만 이게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돈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강력한 규제법령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규제법령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이규광 대한노인협회 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 장인인데 이런 분이 대한노인협회 회장하면서 반대하고 해가지고 결국 1970년도에는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두환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테타 정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좋은 정책을. 그래서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983년도 이제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해가지고 허가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법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허가제로 바꿔버렸다. 따라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때는 허가라는 것은 허가관청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는 걸 허가라고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도 이때 이제 자격증을 허가제일 때 자격증을 땄었습니다. 등록제는 언제 바뀌었냐면 등록제는 1999년 7월 1일 부동산중개업법 7차 개정을 하면서 7번째 개정을 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33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냥 해마다 개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평균 해마다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33번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몇 번 개정됐는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냥 가볍게 역사를 그냥 역사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고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강력한 규제 정책이죠. 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폭등이 이 개업공개사들 중개하는 그 당시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죠. 이 중개업자들의 소행이라고 본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을 규제해야 된다 해서 허가제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50만 원 과태료가 최고 벌칙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가장 무거운 벌칙을 그 당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는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옛날에는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허가제로 바뀌면서 자격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근데 84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할 때는 아예 시험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사람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89년 12월 30일 1차 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자격증 없는 사람은 개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중개인, 다시 말하면 뽁득방, 즉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분들은 경력이 지금 최소한 얼마 됐습니까? 지금 최소한 30년 이상 된 거예요. 30년 이상. 1990년 이전에 1989년도에는 개업을 한 분들이에요. 그럼 2000년, 2010년 지금 30년 됐잖아요. 30년 됐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동안 망하지 않고 한 직종에 종사했다는 것은 전문가죠. 돈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분들 무시하지 말라고요. 돈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자격증 안 따도. 자,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김대중 정부 때 7차 개정 때 그러면 등록제와 허가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은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신고와 등록제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자격증 필요, 둘 다 신고하거나 등록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했는데 신고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등록은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차이점입니다. 더 등록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식당 같은 거 음식점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개업하는 거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 직업인들은 다 등록제예요.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개업공개사 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격증만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물론 개업을 못하는 결격사유도 나중에 배웁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분들, 교도소 복역하고 출소하고 3년 안 된 분들 개업 못합니다. 제가 아까 교도소 안에서도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자격증 취득하더라도 출소하고 3년 지나야 개업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아도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지만 자격증 취득해도 개업은 못합니다. 취직도 못합니다. 그런 결격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서울서 자격을 취득해도 부산 가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서든지 전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법 이름이 또 바뀌었다고 지금 역사를 보는 건데 부동산 중개업법이 1983년 12월 30일 날 제정되었다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죄명이라고 합니다. 죄명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언제 바뀌었냐면 2006년 1월 30일 날 이렇게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가 뭐였냐면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옛날에는 실거래가격 신고 안 하고 그냥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었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세금을 다운계약서 적은 걸로 전부 다 탈세를 했다고요. 그러다가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탄핵된 데 이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반대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싫어했고 돈 없는 분들은 그냥 돈 있는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 잘못된 제도다 국민 불편하다 모든 개업공개사들 다 반대했습니다. 개업공개사들은 국민들 불편하게 한다 이런 취지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한 궁극적인 이유는 개업공개사들은 왜 반대했냐면은 실거래가 신고하면 개업공개사 인적상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 인적상이 다 들어가면 소득이 노출된다고 생각하고 반대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근데 지금은 이게 2006년도에 도입됐지만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 여러 번 정권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이거는 지금 더 강화됐고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거는 후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법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고 실거래에 신고하는 게 지금은 뭐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1983년도에 제정된 법이 2006년도에 아예 법 이름이 바뀌어버렸다고요? 획기적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법 이름이 바뀌었다가 법 이름이 이렇게 너무 길면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 이름이 너무 길면 국민들이 알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법 이름을 분리했는데 2014년 7월 29일에 법을 분리했다.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이렇게 전문 자격사들은 다 그 법이 있다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없고 이렇게 법 이름이 끼니까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이 실추되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전문 자격사로서 예,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법을 분리했습니다. 2014년 7월 29일 날. 그랬는데 또 이제 법이 한 번 더 획기적으로 법 이름이 바뀌는데 2017년 1월 20일 2017년 1월 20일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 토지법,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개가 통폐합돼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7년 1월 20일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할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2017년 1월 20일부로 즉 토지거래 허가제가 옛날엔 공법에서 두 문제 나왔다고요. 근데 이게 올해 공인중개사법에서 여기서 일곱 문제 출제됐어요. 일곱 문제. 공인중개사 올해 30회 시험에서 여기에서 일곱 문제 나왔다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 여기에서 올해 30회 시험에는 반영 안 됐던 게 지금 이번 시험에 31회 시험에 반영될 게 바뀐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바뀌었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는 30일로 바뀌었습니다. 30일. 그 제가 프린트 내드린 거 보시면, 프린트 내드린 거 이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찾아만 보시면 되겠죠. 30일. 30일이, 거기 보면, 프린트 내드린 거 보면, 30일, 1월, 60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안 가져왔는데 몇 번에 있나요? 한 그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있죠. 숫자 30일.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30일이라고 있잖아요. 숫자 30일. 그래서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다. 그 프린트는 계속 그냥 책에다 넣어놓고 공부 안 하시면 됩니다. 맨날 올 때마다 안 가져왔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 힘들 수도 있겠죠, 학원에서. 그러니까 책에 딱 끼워놓고 그냥 수업할 때만 들으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예습복습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법은. 그냥 수업만 듣기만 하시라고. 제가 모든 수업 다 들었는데, 시험 볼 때까지 수업 다 들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80점이 안 나와서 떨어졌다. 제 모든 강의 다 들었는데, 그러면 200만 원씩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믿고 들으시라고요. 단,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200만 원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수업만 들으면 된다고요. 막판에 마지막에 한두 달 정도만 암기 안 된 거 있으면 하면 돼요. 문제 풀어보고 틀린 거. 그동안은 계속 이제 프린트 내드린 거 두 장 이것만 계속 찾아서 밑줄 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하고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페이지. 이제 14페이지 법 재정 목적 1조입니다. 1조. 1조의 재정 목적입니다.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1번에 보면 있는데 재정목적은 이때까지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1번 시험 봐가지고 8번 나왔으니까 4832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다는 이야기예요. 4년에 한 번 나오는 거 다 포기해도 80점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 중요하지만 이거는 제가 그 프린트 내드린 데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시험에 낸다면 이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X, 중개업 대신에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개업공인중개사를 육성한다 하면 X고요.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국민재산권보호 하면 X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법조문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되고 재산권보호나 국민경제 이바지나 공공복리나 일맥상통한 뜻이죠. 의미는 같죠? 의미는 비슷하지만 시험에 나오면 딱 1조 목적은 법조문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게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못 풀어요. 근데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심려치 마시고요.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과서 15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지금 20회 때 출제되고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의 구성 및 특징입니다. 법령의 구성 및 특징.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법령. 우리 법령인데 법규범 중에서 가장 상위의 규범을 헌법이라고 하고요. 헌법.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다른 말로 대통령령하고 시행령하고 같은 말입니다.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의 명령인데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럼 시도조례는 시도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시도조례고 시군구조례라고 하면 시군구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시군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상위규범에 위반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죠. 효력이 없죠. 그러면 법률에 위반된 시행령 역시 효력이 없고 시행령에 위반된 시행규칙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이 51개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38개 조문이고요.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입니다. 그래서 법령 조문수를 다 합하면 118개 조문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시험에 118개냐 119개냐 안 나옵니다. 시험에 118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가 40문제에 오지선다형입니다. 오지선다형이면 200한 문제에 1, 2, 3, 4, 5가 있다고 보기가 그러면 40문제 풀려면 지문이 200개 지문이죠. 지문이 200개 지문인데 법조문이 118개니까 법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시험 범위가 공법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공법이 이제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대신에 공인중개사법은 시험 범위가 좁은 대신에 말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법조문 몇 개 안 되는 데서 문제를 40문제 내려고 하니까 쉽게 내버리면 다 100점 받겠죠? 그래서 말장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렇게 말장난으로 여러분들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계속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버티기만 하시면 됩니다.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령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을 찾아보려면은 여러분들 지금 다 다운받으세요. 그 플레이스토어에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 보면 법제처라고 치시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라고 나옵니다. 국가법령정보 이걸 어플을 어플리케이션을 다 다운받으세요.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법조문을 자꾸 조회해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법 공부를 할 때는 법전을 사가지고 옛날 사법고시 공부하는 분들도 법전 사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휴대폰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휴대폰 가지고 다 검색이 가능하다고요. 모든 법조문이. 꼭 좀 이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시면 아이콘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은 현행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현행법령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치가지고 클릭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몇 존지도 검색할 수 있고요. 만약에 키워드 검색도 가능해요. 휴대폰 맨 밑에 왼쪽에 보면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돋보기 표시. 이게 키워드 검색인데 여기에 만약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치면은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조문을 다 검색할 수 있다고요. 꼭 좀 이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보시고요. 여기에서 물론 판례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거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도 검색할 수 있는데 판례는 좀 더 검색하기가 쉬운 게 대법원에 가시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고 치면은 판례를 검색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여기에 가서 판례를 검색하시면 되고 물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에서도 저울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이콘 그 저울 표시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판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시험 지문에 세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근데 그건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다섯 개 지문 중에 이러이러한 것은 뭐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면 그건 답이 아니라고요. 물론 맞는 말인데 아주 세부적인 것 디테일한 것은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교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예를 들면 서울의 환산보증금이 아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죠.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는다. 이런 것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법을 한번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법규명령이라고 하고요. 이 법규명령과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에 공시법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공시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죠.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인중개사법은 시행규칙까지 다 알아야 되지만 공법이나 이런 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나오고 시행규칙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지적측량기사 시험에 나옵니다. 등기법 시행규칙은 법무사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보다 더 잘 알아야 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시행규칙까지도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조례는 예를 들면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16개 시도가 있는데 16개 시도 조례 내용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겠죠? 시도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법상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가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해당된다고요. 즉 자격증 세종시에서 시험 보면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나온다고요.
그리고 개업하려면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앞으로 80만 명이 목표고요. 인구 50만 명이 넘어야 구를 설치할 수 있죠. 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인정받겠죠. 아직까지 세종시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정책적으로. 자, 그래서 법령의 구성과 특징을 봤습니다. 1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성문법,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 불문법. 성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성, 이룰 성자, 걸을 문자, 이게 성문법. 불문법은 안이불자, 즉 성문법은 글자가, 문자가 법조문이 있는 걸 성문법, 법조문이 없는 것. 영국은 불문법이죠. 영국은 법전이 없습니다. 그냥 판사가 판결하면 그게 바로 법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이 되겠습니다. 성문법. 공인중개사법 1조, 목적 2조, 용어정의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성문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게 민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건 민법을 적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없는 부분은. 그 다음에 상법 중 총칙편은 일부 부동산 중개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인 보수 규정입니다. 즉 우리 개업공개사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아도 상인의 보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상행위에 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업공개사들이 아파트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팔아주면 중개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고 그냥 당연히 달라고 하죠. 1968년도 판례가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이런 거 묻지 않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1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특징,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 그 다음에 3번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에 해당되고요. 4번 국내법이고 4번 실체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사법.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민법.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대표적인 공법이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게 공법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배우는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런 거 다 공법이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또는 사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가 많을까요? 사법적 요소가 많을까요? 예,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99.99%가 다 공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틀린 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틀리면서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 맞추면 학원 다닐 필요 없죠. 그 틀리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만약에 맞추고 싶으면 나오는 말 반대로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공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개업하려면 자격증 취득해야 된다. 그건 자유가 없잖아요.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격증은 시도이사한테 받아가지고 또 시군구에 다시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 옮기려면 이전 신고해야 된다. 휴폐업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계약서에 찍을 도장도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이게 다 공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사법적 요소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법적 요소가 뭐냐면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개 계약 또는 중개 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 계약하고 거래 계약하고 다르다고요. 자, 그러면 중개 계약, 중개 의뢰 계약을 매도 의뢰인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복비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집 못 팔아주겠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공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못 판다 주겠다 하면? 위반? 아닙니다. 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민법, 계약법을 적용한다고.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게 계약이라고요. 청약을 했어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난 돈 안 벌으면 안 벌었지. 당신 같은 집은 못 팔겠으니까 옆에 중개업소에 가서 내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니까. 계약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성사 안 되는 거죠. 집 10억에 팔겠습니다. 나는 10억에 절대 못 산다. 9억 아니면 안 사겠다. 그 계약 성사 안 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돼요. 제 친구도 지금 속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갔는데 저 구경시킨다고 차 태우고 가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원룸 월세 그 없습니까? 40만원짜리 뭐 30만원짜리 이렇게 하니까 예, 월세 중개는 그 앞에 중개업소에 가니까 매물 많이 나와 있던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월세도 40만원짜리 중개하면은 매도인 임대인이 거의 30만원 정도 줘요. 관행이 임대인이 더 많이 준다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10만원 줘요. 그럼 40만원 버는 거예요. 40만원짜리 월세 중개를 해도. 4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제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봐라. 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진실된 그 말을 듣고 싶다 했더니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룸 중개했다가 밤 10시 됐는데 전화 와가지고 아가씨 중개해주는데 전화 와가지고 아저씨 우리 전기 담아 깨져서 지금 어두워서 무서워서 죽겠어요. 빨리 와서 전기 담아 갈아주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그 가서 갈아주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와이프하고 싸웠대. 거기 살지 왜 왔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다음부터 절대 월세 중개는 안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그때부터 안 한다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이게 원룸이든 아파트든 중개해놓고 나면 한계는 중개하기는 똑같아요. 10억짜리 중개하는 거나 10만원짜리 중개하는 거나 수고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이제 원룸은 안 하더라고요. 저는 원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누가 아가씨가 오라고 하면 저는 절대 혼자 안 가요. 그냥 실장하고 같이 가든지 해야지. 혼자 가면 당할 수가 있어요. 남자는 만약에 거기서 소리 질러버리고 이러면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둘이만 있는 데서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남자 말 여자 말 판사가 누구 말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혼자는 안 다녀야 돼요. 항상 그래서 경찰이 순찰할 때도 두 명이 다니죠. 혼자 다니면 나중에 사고 나면 입증을 못하니까 그래요. 증인이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것만 사법적 요소라고요. 중개계약만.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공법적 요소다. 사무소 이전 마음대로 못하고 휴폐업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격증 땄다고 해도 마음대로 계약 못하죠. 사무실 얻어가지고 시군구에 등록하고 해야 돼요. 그게 다 공법이라고요.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지자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판례가 거의 없다. 뭐 예를 들면 사무소 등록하려면 사진 하나 붙여가지고 사무소 얻어야 된다 했는데 사진 못 붙이겠다 하고 소송해가지고 판례가 없다고요. 붙이라고 하면 사진 다 붙여야 되니까 그거 말 안 듣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없어요. 다툼의 여지가 없으니까. 딱 법에 사진 첨부하라고 돼 있는데 여권용 사진 한 매 첨부하라고 했는데 왜 여권용 사진이냐, 반명한 사진이면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한 사람이 없어요. 법에 있는 건 딱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사법적 요소가 있는 법보다는. 자, 그 다음에 지금
16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봤는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했는데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일반법, 특별법의 구분을 실익은 서로 충돌했을 때는 뭘 먼저 적용한다고 했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충돌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용어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모 동의하면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미성년자 알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 고등학교 때부터 돈 벌었습니다. 광고 출연하고 광고료 받고 했습니다. 출연료. 미성년자이니까 누가 했겠어요? 부모 동의해서 가능했겠죠. 계약이. 그런데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해도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미성년자를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상 법률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그러나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해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에 관련해서 특별법도 있다는 이야기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하려면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이거 뭐 다 적을 필요도 없겠네.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말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등록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등록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등록은 해야 되지만 등록 기준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전부 다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지역농협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단위농협이라고 했죠. 지금은 그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세종농협 예를 들면 무슨 파주 농협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지역 농협은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농협이 주로 시골에 많잖아요. 시골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역 농협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면회 다니는 면석이들 농협에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존경했어요. 많이 배운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중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하지 않고도.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있다.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국내법이 있는데 국내법, 국제법이 아니고 17페이지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 무등록업자가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국내법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도 황금부동산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글로 된 간판. 그 국내법이니까 처벌받지 않습니다. 맨하탄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도 복덕방이라고 적어놓은 중개사무소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거기서 중개업을 했다 해도 그 나라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내법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실체법, 절차법이 있는데요. 실체법, 실체법, 절차법이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책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실체법,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는 일종의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실체법이지만 절차법, 우리 등기법이 등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법이잖아요. 그래서 실체법적 요소와 절차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무리하면, 오버페이스 하면 빨리 지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마음이 조급할 거예요. 왜 이렇게 진도 안 나가냐, 빨리 끝내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걸 하면은 그래도 겸손하게 참아야 되고, 모르는 걸 하면 몰라도 참아야 돼. 모르는 걸 참는 거는 쉬워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 겸손하게 어마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신선한 느낌을 받으면서 듣는 게 정말 고통스럽죠.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씩 재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참기가 힘들거든요. 알고 있는 거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들 중에 왜 저 인간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냐, 저 누가 재수했는지 아무도, 처음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얼굴을 보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용어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워밍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OX 문제를 계속 자료를 이제 매주 내드릴 거예요. 그거 내드리면 틀려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려보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가 중요하고, 이번 주 오늘까지는 공부를 하기 위한 사전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다음 주도 예습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